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나오면 기분 좋아요, 저는. 아, 왜 그러시죠? 뭘 물어봐도 되니까. 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요 최근에 제 돌던 짤이라고 하나요? 아, 사진. 네. 네.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아, 어떤? 어떤 짤인가요? 거냐면 즉 예. 직장인들이 모여서 아마도 무슨 동창회 내지는 뭐 부회식 이런 거 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아. 다들 즐겁게 이제 한 잔씩 하면서 근데 한 명만 이렇게 털어져서 이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그 짤에다 뭘 붙여놨냐면 다들 이제 뭐 삼성전자 몇 얼마에 산 분, 하이닉스 얼마에 산 분, 뭐 다들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맨 뒤에서 제가... 이러고 있는 분은 이제 코덱스 인버스 두 배 아. 갖고 있던 분. 아,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등한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고맙네, 뭐 기쁘네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야 세상이 이런데 주가가 그렇게 어떻게 오르지? 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쪽에서는 야, 이 바이러스 언젠가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다시 주가 회복하는 건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사야지 그거 안 사면 바보 아니야? 라는 의견과 야 이건 예전하고는 달라 이게 네. 언제 어떻게 그만두 퍼질지 어떻게 알고 치료제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당신들 정신이 있어 없어 하는 분들이 이제 서로 나눠져 있는 데서 네. 이 장세를 어떻게 봐야 되나 뭐 고민입니다. 사실 그 두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근데 대봐야 우리 검증이 가능한데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간 걸 복기를 해보면 이게 뭐 중앙은행이나 정책들이 너무 이제 저는 뭐 금도가 깨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앙은행의 금도가 깨졌다? 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함부로 누구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낼 수 있는 기관이 누굴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포지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예.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환상이 있고 또 두 네. 번째는 중앙은행이 경제 최종 대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 중앙은행에 잘못 투자했다가 뭐 깨지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립자, 모호류 이런 신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안전한 경제 주체들과 이제 거래를 하죠. 첫 번째가 시중은행입니다. 네. 제가 뭐 증권회사 다닙니다만은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 그러잖아요. 은행과 다른 금융권은 이렇게 입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그 신용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기관이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기본 인프라죠. 그래서 증권회사에 투자하셨다가 손해보는 분들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지만 우리 은행은 예금자보 5천만 원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입니다. 뭐 정부야 뭐 국민들이 선출하는 건 공적인 기관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정부와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뭐 연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뭐 지금 지난 주말에는 투기 등급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건데 네. 중앙은행은 그러면 이제 아무하고나 거래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게 다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게 투자 등급 아닌 회사채를 그 사준다. 네. 중앙은행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걸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혹시라도 그 회사채 중에 못 회수되는 것들이 있으면 네. 정부가 물어주겠다. 근데 사실은 돌려막기죠. 왜냐하면 지금 양적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그거를 매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현대 화폐 이론인가요? 네. 뭐 MMT 이론이라는 게 크게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약간 일심 동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비슷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실물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가늠을 못 하는데 금융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용 부분의 경색에 대한 우려는 중앙은행에서 다 막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뭐 전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올라온 것이고 뭐 나름 뭐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터지는 것을 중앙은행이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최근에 주가 글로벌하게 올라온 저는 핵심적인 동인이라고. 그럼 3월에 중순 무렵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실물이 마비될 거다라는 네. 우려 더하기.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우량한 기업들까지도 신용이 경색되고 해서 온 세상 다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까지도 포함한 낙폭이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기업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려 그러면 뭐 실물 경기의 둔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생길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써서 막고 있지만 이제 근극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저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영어 잘 못합니다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미국 중앙은행가들의 연설 같은 게 이제 그 연설록이 있거든요. 중앙은행가들의 연설은 굉장히 아카데믹하고요. 또 배움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하는 총재님도 네. 금리만 내려서는 안 된다.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뭐 벤 버냉키는 대공황에 대한 아주 권위 있는 학자고요. 또 제니 옐런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 그 경기 진작 쪽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은 굉장히 고상한데 그러니까 중앙은행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저자거리에 포지션 잡는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은 사실은 탐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그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근극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앞서 제가 중앙은행이 좀 우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카데믹하고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연연하지 말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위원회 임기는 14년입니다. 대통령이 세 번 바뀔 동안. 그 멤버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2년에 한 번씩 한 사람씩 바뀌는 건데 본질은 중앙은행가들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가끔 불경기 오더라도 예, 조금 긴 호흡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각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라기보다는 결국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자본주의에서 경기 후퇴가 주는 미덕은 조금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좀 정리가 되고 물론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냉혹하지만 살아남은 경제 주체들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불황이 주는 미덕인데 지금은 앞으로의 세상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한 번 지원해주면 끊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명목상으로는 뭐 명목상으로는 뭐 이제 효율적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전 세계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한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이제 뭐 모범 사례처럼 이야기되지만 그럼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이죠. IMF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가 아주 바뀌어버렸고 그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뭐 30여 년 고정장하다가 정말 아주 큰 샥을 받아서 뭐 비자발적으로 은행들도 뭐 퇴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경제가 이제 클린화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주변부 국가에서 원치 않는 샥이 왔을 때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하는 거지 꼭 누가 구조조정하겠어요. 표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스스로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일본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전 세상이 전 세계가 일본의 지난 20년이 뭐냐면 선제적 구조조정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안 생기지만 경제가 만성적으로 경제 속에 좀비가 존재하면서 기업으로 치면 ROE가 안 높아지고 경제적 자원이 가는데 이게 그 아주 그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파괴가 되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핵심이 이 부도율이 낮았습니다. 잘 안 망하는 거죠. 죽일 기업 못 죽이고 계속 네. 끌고 가는데 그렇죠. 그 기업이 뭐 그렇다고 스스로 개과천선하지도 않으니 항상 그러니까 비효율, 비효율.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멀쩡한 기업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아주 금리 아주 낮은 금리니까 또 망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예, 중인 것 같다. 정부가 돈을 주게 되면 이거는 한 번 준 거는
구조조정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개별 재벌의 한국 재벌의 역사를 보더라도 계열사 한두 개 못 끊고 계속 가다가 그 재벌이 휘청거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날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주 입에 쓴 약이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 있고 당장은 아주 그렇게 쓰진 않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유지가 되지만 쉬 안 좋아지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공동체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 괜찮지 않아요? 즉 이렇게 했다가 슬슬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네. 하나하나 회사채 사주었던 거 다시 만기 때 돌아오면 이제 다시 안 사주고 네. 갚아라고 네. 해서 캐시 가져오고 네. 그때는 못 갚으면 넌 아웃.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은 다 무너지니까 일단은 맞아요. 다 살려놓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뭘 날린다는 게 어렵긴 한데 네. 근데 우리 그 구제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구제금융 진짜 많이 해줬던 나라거든요. 과거에 관측금이랑 형태로. 근데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엑시트하는 게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고 또 최근에 그 중앙은행가들이나 정책하는 분들이 가진 딜레마는 뭐냐면 아 그러면 혁신 산업이 뭐냐? 세상이 바뀔 때 당대의 혁신은 뭐냐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혁신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그 조금 어려운 기업들 지원해 주잖아요. 네. 저는 그게 효율의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장기적으로 뭐 돈 잘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5천억 원 넣어줄게. 근데 그 해고 안 하고 고용 한 5년 가면 이게 나은 거다라는 건데. 어차피 해고돼서 나오면 그 돈으로 5천억으로 또 실업수당 뭐 줘야 되니. 있죠.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에는 사회 정의의 관점이나 네. 이런 거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우리가 영속 기업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 높아져 있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뭐 세상에 꼭 뭐 투자자의 논리대로만 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자하는 알겠어요. 데 있어서는 전 좋은 변화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로 이제 그런 세상이 빨리 왔다. 이미 오고 있는 이미 왔다. 그리고 또 좀비 기업이 많아지는 세상. 예,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10년 정도를 보니까 사실 자산 가격만 오르고 네.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뭔가 좀 정리하고 가는 그런 것들은 글로벌하게 찾기 힘든 것 같고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저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세계화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지금 일국적 단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 기업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그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일지라도 그런 컨센서스가 있으면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좀 유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국유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효율은 후퇴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보면 망하게 두든가 아니면 돈을 넣든가 둘 네. 중에 하나인데 네. 돈을 넣으면 국유화를 해야지 빌려주기만 하고 주인은 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또 도덕적 해이니까 일단 돈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거 알겠어요. 끊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알겠고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네. 저는 그게 뭐 한 사회에 예. 뭐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안 좋죠? 부도가 안 나고 오히려 더 불안함이 덜할 수도 있는데요. 멀리 보니까 그런 겁니까? 근데 뭐 안 망하면 좋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주가라고 하는 건 그 기업이 벌어들일 어떤 미래 현금에 대한 기대값 가지고 형성이 된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뿐이지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우리 주가가 뭐 한 2,300 갈 때도 그 두 종목을 빼고 종합주가 지수를 그려보면은 뭐 1,600, 1,70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망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금리 하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장 회사라 그러면 그래도 한국의 기업 중에 괜찮은 회사일 텐데요.
3분의 1이 그걸 못 갚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재미없는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들 삼성전자 뭐 이런 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나머지 상당수가 안 되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식이 짧고 굵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기회가 오는 건 2, 3월에 한번 그 기회가 지나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막는다 그러면 제 생각엔 주가도 지지부진, 쉽게 지지부진. 밀리진 않겠지만 오르지도 못할 예, 것이다. 시장은 좀 지루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위기는 무슨 뭔가 기업들이 뭘 많이 잘못해서 생긴 위기도 아니고 네. 뭐 금융시장에서 무슨 탐욕을 부리다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오는 바람에 생긴 위기라 네. 이런 위기는 다 살려놓고 네. 말씀하신 거 뭔지는 알겠는데 죽을 기업은 죽어야 또 경쟁력 없는 기업 사라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본과 토지와 인력들을 가지고 다시 또 좋은 기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는 맞는데 그럴 때 망하는 기업은 뭐 좀 잘못한 기업이 망하면 알겠는데 지금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승객이 없어서 항공사가 망하면 저 친구들은 뭐 잘못해서 망했으니 이제 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뺏어다가 더 효율적인 기업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렇죠.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의도된 결과로 뭐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내가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정말 무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이미 지난 10년 동안 뭔가 비효율이 존재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이걸 끊는다는 게 그렇겠죠. 저는 이번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위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른바 이런 짓을 네. 인류가 이런 짓을 2008년부터도 했다. 그때도 무슨 기업이 잘못했니 금융이 꼬였지 뭐 이러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니 죽을 기업이 못 죽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다 그 말이군요. 이제 그게 뭐 일본의 모델이죠. 일본이 제로 금리를 먼저 갖고 또 중앙은행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했던 것도 네. 일본의 일이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전 이미 그 유럽도 지난 10년이 뭐 일본과 비슷하게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좀 전 세계가 네. 조금 뭐 늪이나 수렁 아닐까 좀 그런 걱정은 좀 되네요. 오히려 그죠.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과거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네. 이 답답함 10년이 더 비슷하게 재개된다면 그 당시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잘 안 망하고 돈은 네. 계속 풀고 금리는 낮으니 그걸로 뭐나 해 그냥 집이나 사고 주식이나 사지 하면서 네, 네.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올랐잖아요. 네. 또 그렇겠네요. 앞으로 계속 조금 다른 게 네. 제가 전 세계가 효율이 좀 이제 효율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건데요. 예. 또 한편으로 너무 효율적이었던 영역도 존재합니다. 제가 좀 보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잉이 부도가 날 지경 아닙니까? 요즘 그러다가 이제 들었어요. 정부가 보잉 날리는 게 너무 두렵고 뭐 기관사는 살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갔지만 지금 고점 대비 한 75%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보잉이 왜 오래졌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상식에 좀 반합니다. 보잉이 1980년도부터요. 작년까지 그러면은 한 40여 년 되죠. 2040년 동안에 적자 난 게 1997년 한 번 적자 나고 작년에 적자 났습니다. 6억 불. 네. 그러면 40년 동안에 2년 적자 나고 38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돈 쌓여 있겠네요. 작년에 6억 불 적자 났는데 그 이전 20년 동안 벌은 게 760억 불입니다. 그런데 보잉의 문제는 돈이 기업 안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 자사주 사서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배당했다는 뜻이군요. 배당도 했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어. 이게 기업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예. 보잉도 크게 보면 전통산업이고요. 미국의 전통산업들이 주로 산정이 되는 그 설비 가동률 같은 걸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뚝 떨어졌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못 갔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뭔가
유휴 자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안 돌려도 되는. 예. 그럼 그걸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음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밑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자사주를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면 그걸 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버리면 네. 자기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한 주당 가치는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영업을 하면 돈을 벌면 자기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은 커져야 되는데요. 네. 20여 년 전에 그 보잉의 자기 자본은 250억 불입니다. 그 기간 동안 700억 불 벌었고요. 작년에 6억 불 적자 난 게 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뭐 배당주가 하더라도 쌓아놨다 그러면 거의 1000억 불이 있어요. 20년 되는데. 전에 250억 불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본이 2018년 만에 4억 불이었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자본이란 건 증식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자본의 극단의 효율로 갔던 게 너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걸로 다 자사주 사서 소각을 하고. 근데 정말 그러다가 예. 갑자기 현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이런 일 벌어지면 그래서 망한 거죠. 근데 어쩌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보잉이 극단적으로 그래서 탁탁 긁어서 다 자사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는 어떤 주주 가치를 위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너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임기제 CEO에 대한 평가를 주가로 하게 된 다음부터는 아니 내 임기에 다닥다닥 긁어서 주가 올려놓고 나는 보너스 받고 그런 것도 무슨 있죠. 일 있으면 다음 타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맞아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주행동주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포인트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잉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의 그 대주주를 보면요. 네. 1위가 블랙락, 2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ETF 회사입니다. 한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ETF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특정 기업을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미국 주식을 사는 ETF 안에 구글이 있으면 구글을 사는 겁니다. 아마존을 네. 사고 네. 테크 주식 사는 ETF 안에 있으니까 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주권 행사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ETF가 수수료가 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ETF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경영진들이 전행을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ETF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막 전행을 하고 네. 뭐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잉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돈으로 벌어들인 이익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들여서 자사주를 샀어요. 그것도 계산기 두드리면 그게 현명한 현명하죠. 거죠. 현명하죠. 싼 이자로 거의 제로 금리. 그리고 주주들에게 한 주당 배당 주는 게 보잉이 미국의 전통적 배당 주식이거든요. 네. 주당 한 3% 배당 수익률 준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3% 배당 줄 주식을 사 가지고 없애 버리면 차익금을 사서 하더라도 이자는 3%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극단적인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너무 작아지고 네. 그래서 매우 이제 재미난 게요. 재작년에 보잉의 그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벌어들인 이익이잖아요. 2018년에 이제 돈을 버낸데 985%입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ROE가 보통 이제 금리보다 회사가 돈을 뭐 얼마나 덜 버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자기 자본이 너무 조금해지다 보니까 ROE가 985%인데 2018년 말에 부채 비율은 28,000%입니다. 네. 이게 뭐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흑자 나던 기업이 다음에 망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보잉도 좀 이슈가 되는 게 정부에게 지원받은 기업 너네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주주들 좋은 일 시키다가 결국 공적인 자금으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그런 어떤 간섭 안 받으려고 보잉과 미국 정부 사이에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크게 보면은 좀 규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나이키의 PBR이 15배 정도 됩니다. PBR이 자기 자본과 주가잖아요. 네.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자기 자본이 구조적으로 계속 쪼개지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작아지다 보니까 PBR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요.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성장주들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체들 중에서 PBR이 10배 내외 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실물 경제는 그닥
뭐 그렇고 또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나 기업 이익으로 보면 좀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기존의 플레이어 것을 뺏어가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마존이 유통업을 잡아먹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받아보는 그런 신선 배달 서비스가 전통적 유통업체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계총량이 잘 안 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세상이었던 거죠. 나름 효율을 찾았던 건데 그러면 그 보잉의 효율은 이게 투자자에게 좋은 거였나요? 지금까지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건 영속 기업을 가정해서 하는 건데 자기 자본 줄였다가 한 번의 어려움에 그냥 기업이 손을 들어버린 건 또 전 좋은 선택이 근극적으로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효율을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근근히 살아남은 효율이 둔화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경제 정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주들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었던 세상도 사라질 뭔가 것이다. 규제가 있을 거라고 것이다. 생각하면 투자하기에는 뭐 저는 뭐 늘 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겠네요. 조금 지난 10년보다 좋은 세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네요. 구조조정이 안 되니까 주가는 좋아질 리가 없고 망하지는 않나.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자사주 사는 거나 배당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생길 것 같으니 그 또한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일일 것이고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나 배당 같은 게 좀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죠. 네. 뭐 어느 정도 뭐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기업들은 뭐 자사주 사고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40년 동안 돈 벌던 회사가 한 해 만에 자기 자본이 너무 버퍼가 약해가지고 네. 망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편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교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힘으로요. 그게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금지와 네. 배당도 금지하는 거하고 맥이 같아요. 사실은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네, 네. 방법은 자사주 네, 매입 소각도 있고 네, 배각 네. 배당도 네. 있고 네. 뭐 배당은 세금이나 더 내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유리해 뭐 이렇게 네, 판단하는 그렇죠. 경우도 네. 있었는데. 네. 어차피 회사 돈 날아가는 건 똑같고.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맥락이라면 앞으로 배당도 규제가 될까요? 은행처럼 조금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지금 뭐 유럽의 경우에는 은행들 자사주나 아니면 배당과 같은 포괄적인 주주 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좀 22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기 자본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번 보잉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뭐 제가 뭐 어떤 식의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주주들만 좋은 정책들이 온전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잉 얘기 듣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밸류에이션도 조금 이상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보잉에 100억 불의 현금이 있어요. 그 상황과 일주일 후에 보잉이 그 100억 불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했어요. 네, 그 네. 상황과 네. 사실은 그냥 도장 하나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거죠. 결정함. 네. 네. 그런데 100억 불의 현금이 갖고 현금을 갖고 있던 보잉의 주가보다 그 도장을 찍어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 보잉의 주가가 더 높다면 네.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봐준 건가요? 뭐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그건 밸류에이션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예. 회사에 있는 현금 100억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무효익 자산으로 보지 말고 이걸로 극단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밸류에이션을 했으면 주가는 100억 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아니면 캐시로 갖고 있던 같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고 안 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건 밸류에이션에도 뭔가 조금 고민거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예, 말씀하신 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밑천으로 효율을 어떤 높이기 위한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웠을 때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버퍼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강과가 네. 최근 보잉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보잉이 뭐 작년에 적자가 나서 문제가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돈 잘 벌 때에 어떤 그런 조금의 편향적인 관행들이
기업 하나를 뭐 망하게 알겠습니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요즘 돌아가는 일들이 다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뭐 뭐 길게 보면 뭐 의견 중에 하나이죠.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그냥 금리만 내리면 네. 그 낮아진 금리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해라. 돈이 갈 때는 가고 네. 안 갈 때는 안 가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위축된 시장은 그래도 잘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직접 중앙은행이 나서나 봐요. 정부를 통해서 나설 했을 수도 있는데 정부한테 돈을 주고 정부가 그러면 보잉한테 지원을 하든 회사채를 사주든 그런 것도 중앙은행 체면을 봐서는 오히려 그게 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나은. 게요. 돈을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댄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은 뭐 정부가 사실 보증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10배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이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이제 강력함 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예, 돈줄을 준 중앙은행이 돈을 댄다. 근데 그 형식은 정부의 보증의 형태로 한다라는 건데, 근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를 낮게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의사 결정을 하라 그랬더니 이게 뭐 전부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실물로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IMF 같은 기구가 과거에는 뭐 신자유주의 전도사 이런 비판도 받았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 한국에게 얼마나 독하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 IMF에서 나오는 워킹페이퍼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진보적인 기관으로 바뀌었나라는 생각이에요.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하고요. 그럼 저는 IMF가 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좋은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니 이게 실물적으로 안 가고 시장 쪽으로만 너무 가니까 정부 니네가 똑똑해서 하는 그 IMF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재정정책은 원하는 데 돈을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금리 하에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기능이 어떤 그런 지금까지 10년의 회고를 해보면 이게 뭔가 좀 정의롭진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서 코로나까지 이제 커졌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얘기로 돌아오면 최근에 이 수준의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안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저는 뭐 이 정도라 그러면 뭐 중앙은행이 지금 뒷배를 받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3월과 같은 그런 패닉으로 다시 가진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뭐 증권사의 그 주가 전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저희들이 올해 뭐 경기 사이클이 코로나 이전 회복이 되고 이랬을 때 뭐 한 2,300 정도가 뭐 무난하게 보는 견해였더라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 추정치가 한 지금 한 16% 정도 후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수익 전망치를 가지고 2,300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기업이익이 한 15% 20% 감익이 됐다 그러면 한 1,900 내외라 그러면 제 생각엔 또 이게 또 여기서 더 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수준이 아닌가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1차적으로 그 2, 3월 급락 이후에 나타났던 V자형 반등은 뭐 그 끝이 어디다라고 뭐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반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의 정책 대응 중에서 한국은행이 요즘 계속 너희들은 뭐 하느니라는 네. 질문을 받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이번에 최근에는 금리의 실효화한에 네. 대해서 언급을 해서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야기도 한 듯한데 뭐 어떤 실효화한이 지금까지 한국은행 분들의 그 소통하는 걸로 보면 1%는 한 0.75% 그렇게 보면 이제 하느니 3월에 50bp 금리 낮추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조금 변수는 다른 선진국들의 금리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 정도는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중심부 통화국의 그 힘이 있는 통화를 가진 나라의 중앙은행과 주변부 통화를 가진 나라의 중앙은행은 위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한국은행이 0.5% 정도까지 금리를 한 번 더 낮춘다고 치자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 25bp 낮춘다 그래 우리 경제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할 때까지 다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제로금리까지 갈게. 안 돼? 그러면 양적 완화 할게. 이것도 안 돼?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게. 그럼 지금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10여 년 동안에 그렇게 간 나라들이 어디인가요? 지금 미국이 일본과 20위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BOJ와 유럽입니다. 달러와 엔과 유로처럼 뭔가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나라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조차도 정말 안 가봤던 길을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인데 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한계들이 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실효화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자가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오지 않는 한도의 그렇죠. 아랫단이라는 뜻이군요. 어느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주변부 통화국의 크레딧이 유지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실효화의 논리를 설명하는 뭐 중요한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금리를 낮추고 낮춰도 여기까지 낮추면 하나 더 낮추나 덜 낮추나 시장이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그걸 실효화한이라고 그동안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한국의 실효화는 조금 0.5가 아니라 그런 범주라고 이미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좀 돈이 잘 안 도는 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참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바주카포를 쏜다 그러면 사실은 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일종의 신호효과고 2012년 7월 달에 드라기가 들어오자마자 난 뭐든지 다 하겠다 말로 해결했거든요. 그게 본질이라고 보면 야 실효한이 0.75냐 0.5냐 이거 논의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런 바주가포의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예. 팀장님은 그 금리를 좀 더 낮추더라도 별 효과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쪽이네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게 뭐 구조조정을 할 거 있으면 하고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반대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뭔가 멀쩡한 경제 주체들이 넘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지만 네. 이게 지금 25bp의 금리 인하로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구조조정 없이 덮고 가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불만이라기보다 저도 직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네. 이게 저는 그 나라 공동체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겠죠.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구조조정, 냉혹한 시장의 원리를 선택했을까요? 뭐 몰라서 그랬겠죠. 이게 그냥 옳은 줄 알고.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는 줄 알고. 중앙은행도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불똥이 떨어져야 뭔가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안 망하면 기업의 주가를 계산하는 밸류에이션도 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미래의 모든 저 이익을 다 당겨와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건데. 근데 좀 벌어야지 이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밸류에이션이 무한대라고 말씀하지만 그것도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날 때 얘기죠. 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과거로 못 돌아가는 뉴노멀이 된다면 그래도 뉴노멀에서는 뉴노멀에서 뜨는 업종과 예. 뜨는 기업이 있을 거니까 네. 그거 잘 찾아서 투자하면 되지 않겠니? 늘 기회는 있죠. 늘 기회는 있는데 인덱스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네.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인덱스 투자라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3, 4년에 한 번씩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기회는 있는데 뭐 제가 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재간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다시 바텀업에서 종목 피킹을 잘하면 기회는 있겠지만 그게 많은 종목이 올라갈 땐 그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조금 종목 선정에 있어서 리스크는 확률은 조금 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최근에 반등한 장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반등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일까요? 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에 대한 답은 이 사람은 지금 반등하고 안 반등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한 카드가 우리의 미래를 참 과거와는 다른 쪽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게 한 달 후 주가, 두 달 후 주가와는 무관한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조금 좀 우울한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다. 지금 고통스럽지 않으면 미래에 고통스러운 거지 결국은 그게 뭐 용빼는 재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주신 거네요. 네,
정리를. 너무 과하게 정리했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또 깊은 인사이트가 생길까요? 오늘 신현증권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한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거리 쌓이면 또 보실게요. 보잉이 그렇게 캐쉬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자사주 까먹느라고 사느라고 다 날린지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